안보와 경제 동시에 기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방산 수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개 국가만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2010년대 후반쯤 약 연간 30억 달러, 2021년도에 72억 달러, 2022년도에 173억 달러로 늘어났죠. 독일의 전차 생산 능력보다 5배 내지 8배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안전고대 도달해야 되는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2 내지 3년간의 기간이 20년, 30년을 좌우할 것입니다. 동유럽 시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단순히 무기체계를 구입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러한 중장기적인 파트너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과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산학협력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방종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K-POP 또 K-푸드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을 가리켜서 K-방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용어죠. 이 속에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에 대한 자부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뭐 방산업체 임원분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방산업체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심사 과정에서, 면접 과정에서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자부심에 대한 그런 느낌을 가진 젊은이들이 방산업체의 취업을 지원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체적인 설명 순서는 방위산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발전했고, 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수준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지속발전 또 지속도약을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전략과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목적과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방위산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어로 설명드리면 안보와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국가를 지키는 데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의 목적 자체도 유사시에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에게 우수한 무기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방위산업도 산업의 일정 분야이기 때문에 이윤을 통해서 산업적인 발전,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죠. 통상 지금 K-방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이윤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일부 언론이나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방위산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고 부가적으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산 수출은 그러면 안보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측면도 살펴볼 수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보와 경제에 동시에 기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방산 수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산 수출을 통해서 대상 국가와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또 거기서 이윤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이윤을 통해서 방산업체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그것이 다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면서 해외로 다시 수출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방산 수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최근에 국방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2023년도 방산 수출이 얼마나 되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규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규모는 2010년대 후반쯤 되면 약 연간 30억 달러 정도로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72억 달러로 성장했고 그리고 2022년도에 173억 달러로 늘어났죠. 2023년도 수출 규모는 130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25% 정도 감소되었죠. 그러면은 성장세가 꺾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장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그래프를 보더라도 성장할 때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죠. 이런 전반적인 성장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더욱이 질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대상 국가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4개 국가에서 12개 국가로 증가했습니다. 3배나 증가한 거죠. 무기체계 종류도 6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났습니다. 2배가 증가한 겁니다. 이것은 국제정세의 변동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방산 수출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초가 튼튼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굳건하게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산 수출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와 정부 사이의 거래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해외 수출할 때 미리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방산 수출은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은 F-35의 터키에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왜 금지했을까요? F-35 고가의 전투기를 해외 수출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득이 되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금지시켰습니다. 왜냐? 터키가 S-400이라는 러시아산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F-35를 터키에 수출했을 경우 그 상호 운용 과정에서 F-35의 비밀이라든가 취약점이 노출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방산 수출이 정부와 정부 간의 거래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보관, 방산 수출은 소수의 국가들이 독점하는 체제입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연구소에서 매년마다 방산 시장을 국가별 점유 비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세계 나라가 방산 수출 시장의 70% 가까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40%를 점유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약 16%, 프랑스가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나라를 합치면 거의 70%에 달하죠. 그 다음에 4위부터 10위까지의 국가들이 5%부터 한 2%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 국가들이. 이걸 다 합치면 90%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10개 국가만이 방산 수출을 점유하고 있고 이 국가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국제적 위상이 또 국제적인 영향력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권에 진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선진국권에 진입한 만큼 또 역할과 책임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을 가리켜서 민주주의의 무기고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 수출을 통해서 경제적 이윤을 창출했다 이것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선진국권에 진입하면서 국제적으로 역할과 책임이 증대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전된 방위산업이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국가의 위상과 역할을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방산 수출은 무기체계 수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년 내지 50년을 그 무기체계를 사용해야 됩니다. 관계가 매우 돈독해질 수밖에 없고 거의 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약에 우리나라의 유사시에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그 국가로부터 다시 수출했던 무기체계를 다시 들여와서 우리가 전쟁에 활용하거나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기체계는 단순히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고 국가의 위상과 역할, 또 유사시 대비태세 이런 복합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폴란드가 우리나라로부터 대규모로 무기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990년대 후반 또 2000년대 초반에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도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친냉전 체제가 아니었고 국가 간 무기 거래에 제한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무기체계를 도입해서 실제로 운용을 했고 지금은 이제 노후화됐기 때문에 훈련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명품으로 취급받고 있는 K9 자주포, 또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도 세계가 평화로운 시기에는 십몇 년 동안 단 한 대도 수출되지 못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방산 수출은 정부와 정부 간의 거래이고 독과점 체제가 유지가 돼 있고 또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처음 시작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197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말 70년대에 밀어닥친 안보 불안감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 능력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핵심 수단이 무기체계였습니다. 그리고 무기체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국방과학기술이었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방위산업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된 1970년 8월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가 1971년도에 시작된 번개사업, 최초의 무기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된 지 약 1년이 지난 1971년도 11월 30일 청와대로부터 특별 지시가 하달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수류탄, 규례, 소총, 기관총, 박격포, 3.2인치 로켓포 등 총 7종의 무기체계에 대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12월 말까지 청와대로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공구가 없어서 청계천 철공소에 가서 공구를 빌리고 거기서 금속을 가공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총을 만들면 이 총열이 중요한데요. 이 총열은 적어도 1000도 이상의 열에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당시의 산업 능력은 아파트에 온수를 공급하는 100도 내지 200도의 온수를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온수 배관 정도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무기체계를 다 분해해서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시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을 새서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날 청와대에 제출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또다시 지시가 하달됐습니다. 이것을 직접 시험 사격하라. 그래서 12월 24일 날 부산 해운대 태릉사격장에서 사격이 진행되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내구성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일부 부분적인 내구도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또한 그 이후에 이어지는 2차, 3차 번개 사업에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들은 노르웨이, 폴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결국은 눈 위에서 충분한 기동력이 발휘가 돼야 되겠죠. 개발 과정에서도 이걸 다 테스트했습니다. 그런데 시험평가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스키장 경영자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심야에 이용객들이 다 떠난 다음에 심야에 가서 설상 기동 시험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기꺼이 그분께서 승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말에 스키장에 심야에 설상 기동 시험을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무기체계 개발은 강철 소재를 다루고 또 폭발물을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K9 개발 과정에서도 폭발 사고로 젊은 연구원들이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50년 동안에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그런 분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0년 동안 K방산의 발전 과정은 자주국방이라는 가치, 그리고 중화공업이라는 산업적 기반, 또한 구성원들의 도전과 헌신, 50년 동안의 축적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K방산의 강점은 무엇이고 현재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점은 바로 공급의 적시성입니다. 냉전이 해체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대규모 재래식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을 거의 해체하다시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는 냉전 시대에는 월 16대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연간 200대 정도 되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확인해봤더니 월 한 대밖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대규모 생산 라인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독일의 전차 생산 능력보다 5배 내지 8배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외신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우리나라는 K9 자주포를 1200대를 생산해서 군부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1200대라는 물량은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주포 물량보다 더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량 생산을 통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K9 자주포는 독일의 PGH-2000이라는 첨단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 성능이 대등하거나 최소한 95%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2분의 1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수출 전략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방산 수출을 하면서 현지 생산이라든가 기술 이전에 매우 인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지 생산이라든가 기술 이전을 적절한 수준에서 해주면서 여기에 추가해서 운용자 교육이라든가 장비 정비 시스템까지 같이 패키지로 수출하는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단순히 무기체계를 구입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러한 중장기적인 방산 협력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이 가장 적합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 방산 수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프랑스 언론도 유럽의 방산 강국들도 수출 과정에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현재 유럽 국가들도 이러한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은 공급의 적시성, 가격 대비 성능, 맞춤형 수출 전략 등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저는 주로 여객기의 비행 과정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공항에 가면은 여객기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객기는 활주로에 먼저 이동을 하게 되겠죠. 활주로로. 그 활주로로 이동하는 과정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에 비유하면 1970년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도를 높여서 지상을 이륙하게 되죠. 그 지상을 이륙하면서 속도를 높이는 과정을 우리는 1980년대와 90년대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높이면은 그 다음에는 하늘로 이제 이륙하게 되겠죠. 그 이륙해서 안정고도에 도달해야 기내식이 나옵니다. 이 안정고도는 보통 해발 6 내지 7km 정도의 높이인데요. 이 안정고도에 도달해야 비행의 안전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이 안전고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단계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안전고도에 도달하기 직전의 상태가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고도에 도달해야 되는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2 내지 3년간의 기간이 대한민국 방위산업 20년, 30년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 천재의 이루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 이런 나라들은 수십 년 동안 적어도 30년, 50년 동안 세계 방산 수출의 넘버5 안에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력이 충분히 깔려있다. 충분히 우리가 부를 축적해서 자산이 축적되어 있다는 의미죠. 그런 상태라면은 외부의 어떤 환경의 변화 또 악조건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견디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안전고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뒷받침해야 될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방과학기술 수준이고 강소기업 육성이고 또 그 방위산업 제도를 혁신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우리가 과제라는 거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략은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동유럽 시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텀세 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렵게 어렵게 중동을 시장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동유럽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동유럽 시장을 견고하게 하고 확장을 해야만 본격적으로 방산 강국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서유럽 국가들이 이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합작으로 전차를 개발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CEO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이 K2 전차를 받아들이면 F-35 사례처럼 유럽 국가들이 불리한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 결국은 독일과 프랑스가 합작 개발한 전차를 유럽 국가들은 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의 가장 유명한 방산업체 라인메탈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연간 전차 400대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길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하나의 거점 국가로 해서 동유럽의 라인메탈의 전차를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시장을 석권하겠다. 이런 의도를 드러낸 것이죠. 결국 동유럽 시장을 우리가 확보하고 확장해야만 방산 강국으로 제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 중심의 선순환 방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좋은 징후들이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2023년도 전반기에 우리 4대 방산 기업들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33.6%로 평가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16.6%에 불과했습니다. 두 배가 늘어난 것이죠. 프랑스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방산 강국들의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은 50% 정도가 됩니다. 이 50% 정도가 돼야 수출을 중심으로 한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호주에 수출에 성공한 레드백 장갑차는 매우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은 한국군이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드백 장갑차는 수출을 목적으로 최초부터 개발이 됐고 그것이 성공한 사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구조는 수출 중심의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하에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과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지금부터 훨씬 더 향상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국방과학기술진흥연구소에서 매년 또는 2, 3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준은 세계 9위로서 점수로 따지면 79점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위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100점이죠. 2위는 러시아와 프랑스가 2위로서 89점입니다. 독일과 영국이 4위로서 87점, 중국이 6위로서 85점, 이스라엘이 7위로서 83점, 일본이 8위 81점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이탈리아 12위 국가로서 78점이죠.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이야말로 엄청난 국방과학기술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9위로 상승한 것이 2015년도였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위로 한 단계도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도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방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재원도 더 늘려야 되고 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도도 더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민과 군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스타링크를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민간기술이 군 전용기술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하기도 하고 경계선도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민군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기체계 발전 추세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인화 또는 인공지능과 결합된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 무인화가 새로 만들어지는 무기체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존의 무기체계들도 유무인 협동 또는 무인화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K9 조즈포는 당연히 아날로그 시대부터 출발한 무기체계입니다. 하지만 이 K9 자주포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K9A1이 나가고요. K9A2가 나오고 K9A3가 나오고 있습니다. K9A3가 되면 완전히 무인 자주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기술을 벌써 축적하고 있습니다. K9A2만 되더라도 운용 병력이 한 명 더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전장치가 모두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처럼 K9의 그 발전,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무기 체계조차도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첨단 기술이 적용되면서 점점 더 유무인 협동이 가능하거나 무인화 시스템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기 체계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F-16, 뭐 F-15 이런 전투기 굉장히 우수한 전투기죠. 그런데 이 전체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용, 가격 이런 부분들이 사실 높지 않았습니다. 불과 뭐 10%, 20%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 F-35, 뭐 F-22 이런 첨단 전투기 또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KF-21조차도 소프트웨어의 비중,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첨단 무기들은 이 소프트웨어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잘 되어야 결국은 무기체계가 앞에서 말씀드린 유무인 복합이라든가 무인 운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자율주행 차량에 계속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향후에 전차나 장갑차의 소프트웨어를 매 1년 단위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의 방위사업 절차는 별도로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된 사업 절차를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 과정 절차도 사실은 뭐 제조시설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고도에 숙련된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또 업데이트를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절차를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K9 자주포를 만드는 사업 절차가 다르고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사업 절차가 또 다른 겁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 사업 절차는 굉장히 신속하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키고 간소화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위산업의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방산업체가 약 한 80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전체 매출 중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방산 수출은 대기업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은 20% 내지 3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등 이런 방산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강소기업들이 많다는 것은 첨단 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국산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윤 정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산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도 개선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제도는 철저하게 투명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권한을 분산시키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연되죠. 그리고 기술은 발전하는 속도가 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도 증가하겠죠. 기술은 진보화되고. 선진국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제도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왔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강점과 현주소, 마지막으로 지속 발전을 위한 우리의 전략과 과제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결론적으로 K-방사는 일석일조에 만들어지거나 단순히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선 세대가 현재 세대를 위해서 도전하고 헌신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절입니다. K-방산이 이를 일깨우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